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폭탑 폭탑. 자, 오늘은요 어느덧 2월입니다. 2월. 자, 여러분들의 연애 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짝남과 썸남 혹은 재회를 기다리고 계시나요? 자, 제가 집중해서요 2월달 여러분들의 이 모든 기운 정확하게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 주시고요. 제너럴이지만, 예, 여러분들이 집중해 주시고, 진지하게 생각하신 만큼, 이건 여러분들의 타로가 될 것이고요. 자, 그럼, 다섯 가지 선택지, 저는 타로를 먼저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이렇게 저는 여러분의 타로를 모두 선택했습니다. 2021년 2월이고요. 여러분들의 연애운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선택지고요. 정말 정말 집중해서 제가 좋은 타로 많이 많이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자,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들의 2월 연애운이에요. 가보겠습니다. 복탑, 복탑. 자, 2021년의 2월이에요. 여러분들의 연애운 알아보고 있고요. 그첫 번째 선택지입니다. 타로를 먼저 오픈해 볼게요. 잠시만요. 자, 첫 번째 선택지. 저는 이렇게 타로를 모두 오픈했습니다. 자, 이 선택지는요. 재회라고 보시면 돼요. 자, 재회인데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실 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요. 황제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렇게 채찍을 들고 지배하려고 해요. 그분이 먼저 마음을 표현하시겠지만, 수완가고요, 수단가고요, 달변가입니다. 여기 이렇게 계약을 암시하는 타로가 나와줬기 때문에 이분은 여러분과 이미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고, 목적 달성을 상징하는 포도주까지 나와줬기 때문에 과일과 포도주예요. 이것은 재회이고 관계 발전이 그만큼 빨리 되실 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달변가라고. 자, 이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눈물을 흘린다. 감정을 상징하는 컵이 모두 뒤집어져 있고요. 자, 여러분은 황금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자, 눈물을 흘리고 있고요. 상대방의 눈치만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갑이 되셔야 되고 예, 갑이랄 것까지도 없어요. 그냥 나 자신을 잃으시면 안 되는데 나 자신을 잃어버릴 거예요. 이 사람한테 휘둘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사제예요. 자존심이 있으시고 그죠? 어지간해서는 남자한테 이렇게 휘둘리거나 이성한테 자, 그다지 영향을 받는 분이 아니신데요. 자, 이분은 좀 다릅니다. 예. 이분이 나타나는 즉시 여러분이 좀, 다른 사람이 될 거예요. 완전히 지금까지와 다른 인격체. 예, 이 사람만 좀 바라보게 되고요. 저는 여러분들의 자존감을 잃으실까봐 그게 좀 걱정이 됩니다. 자, 이거 정말 정말 편하게 생각하시고요. 안 되면 말고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일단 여러분을 먼저 챙기셔야 됩니다. 이분이요. 다 약한 척은 다 합니다. 여러분 앞에 나타나서 불쌍한 척은 다 하고, 자, 피해자 코스프레, 자, 그리고 나는 역시 너를 좋아하고 있다. 뭐, 감언 이설로 여러분들은 막 꿰어낼 거예요. 자, 그런데 결국은요, 자, 이 관계는요, 같은 실수를 또 반복하게 되어 있는 여러분이 좀 헷갈리실 거예요. 예, 자신의 그 중심을 지키시면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자, 포도주 있습니다. 예, 관계 발전이 그만큼 자, 빨리 되실 거고요. 여러분들께서 그냥 재회를 좀 기다리고 계셨다. 그렇다는 건 예, 나타나는 순간 바로 재회까지도 훅 정신없이 갈 거예요. 자, 그런데 예, 나중에 후회되는 거는 자, 여러분이실 겁니다. 예,
그 이유는 여러분들 이분한테 너무 휘둘려요. 자, 2021년 2월에 연애운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이첫 번째 선택지는 재회에 그 키워드가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자, 계약을 암시하는 타로, 여러분과 과거에 재회가 아니시라면 알았던 사람 있죠? 여러분들의 지인 사이에서 이렇게 황제, 여러분들에게 감정을 표현하는 사람이 나타날 거고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은 좀 연애를 오래 쉬셨을 거고, 자, 그래서요, 감정 처리가 좀 미숙해요. 그래서, 자, 이 상대방들은, 이 이성들은, 그냥 좋아하는 정도에서 여러분들 조금 알아가고, 그러다가, 그냥 친구로 남을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근데 여러분들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키워드는 제외.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과 오랫동안 알고 있던 지인 사이에서 나타납니다. 자, 연애나 재회가 없으시다면, 지인 사이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황제 여러분들께 적극적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연애를 오래 쉬셨기 때문에 감정 처리가 미숙한 거는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천천히 시작하십시오. 자, 빨리 시작했다가 애매하게 되는 건, 눈물을 흘리고 있던 이 여러분일 수 있는 거예요. 자, 괜찮습니다. 자, 천천히 천천히 그 사람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보고 연애 시작하신다면은 마음을 여서도 황제니까 믿을 수 있는 분이고 그거는 달라지지 않아요. 다만 좀 지배적인 성향을 띠고 있고 자, 그리고 먼저 마음을 표현을 해 오겠지만 이분은 그냥 지인이고 거기서 좀 한 차원 발전된 자, 그러니까 말 그대로 호감의 표현인 거예요, 이건. 자, 근데, 여러분께서, 뭔가, 호감을 표현했다는 건, 막, 결혼하고 그래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신 거죠. 자, 그러지 마시고요. 자, 천천히, 천천히 알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뭐, 밥도 또 드실 수 있는 거고, 술도 한 잔, 또 드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무조건 연애로 가고, 그런 거 아니니까요. 가볍게, 가볍게 알아가신다고 보면 돼요. 어쨌든 여러분들, 2월 달에는 황제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황금의 여인이기 때문에 서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시진 않으실 거예요. 예. 연애를 오랫동안 쉬셨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천천히, 천천히 연애 세포를 다시 되살리신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그렇다면은 제가 내 사랑의 대답 한번 펴볼게요. 잠시만요. 자,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먼저 마음을 표현해 올 것이고요. 자, 존중하랍니다. 존중하라. 그죠? 상대방의 가벼운 호감 표현에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서 그냥 연애로 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지 마시고요. 자, 호감에는 호감으로 너무 큰걸 바라지 마시고 여러분들 천천히 그 사람을 알아간다는 그런 자세로 좋은 만남 가져가 보시면 저는 요거 2월달 추천드리고 싶어요. 자, 키워드는 두개 제가 말씀드렸죠. 제외. 무조건 제외입니다. 과거에서부터 연락이 올 것이고요. 알았던 분들이 자, 거기서 여러분들이 휘둘려서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예방하시려면은 천천히 마음을 여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지인들 속에서 뉴페가 나타납니다. 역시 가벼운 호감에서 시작되니까 너무 급하게 마음 먹지 마시고요. 자, 가볼게요. 자, 사신입니다. 그죠? 급할수록 천천히. 예. 자, 목이 너무 마르다고 물을 꿀떡꿀떡 마시다가도 물 마시다가도 체합니다. 자, 그 사람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을 가지시고, 그리고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연애를 너무 오래 안 하셔가지고 좀 헷갈려 버릴 수가 있어요. 상대방의 호감과 그냥 지인으로서 어떤 관심을 가지는 그런 마음을 잘 헤아려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천천히 시작하시면 됩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실 수 있으니까요. 재회에서도 그 사람이 나타났다고 해서 너무 급하게 관계를 발전시키는 거는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첫 번째 선택지였고요. 존중하라. 자, 어쨌든 2월
가만히 지나가시진 않을 거예요. 누군가 나타나고 제외도 연락 옵니다. 자, 응원 드릴게요. 폭타, 폭타. 자, 2월이고요. 여러분들의 연애운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두 번째 선택지 타로를 먼저 오픈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2월에 연애운이고요. 여러분 두 번째 선택지. 자, 요거는요. 여러분께서 원치 않는 사람들이 들어온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매혹의 타로가 있고요. 자, 횃불을 든 사내가 여자의 몸을 이렇게 비춰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남녀가 춤을 추고 있고요. 자, 완성의 타로가 있고, 여기 기회와 희망의 타로가 있습니다. 제가 요거는 쌍방 과실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고, 여러분도 초반에는 좀 호감을 가지실 거예요. 근데 알면 알수록 거꾸로 매달린 사내가 있고요. 여기 날카로운 창을 든 사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감정이 식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이렇게 벽난로가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전차도 있고요. 이분들이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호감 표현을 해 오시기도 하실 거고, 자, 매혹이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도 이분이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쌍방 과실 두분다 금사빠예요. 금사빠고 금사빠를 만나셨습니다. 예. 초반에는 진짜 이분이 막 결혼까지 얘기할 거예요. 자, 그만큼 예. 홀딱 빠진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분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자, 거꾸로 매달린 사내가 있기 때문에 이분이 예, 위기신 거고요. 예. 성격도 급하고 예. 그런 분들이신데 예. 여기 보시면 이거는요. 답이 안 나오고 자, 방법이 없을 때 이거 나오는 요 바람개비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자, 두분다 예. 활활 타오르고 급하게 타오른 만큼 또 빨리 식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시는데 자, 이 전차의 타로가 있기 때문에 이분이 먼저 다가오실 거라는 거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2월의 시작부터 그다음에 활활 타오르는 연애의 과정 그리고 감정이 식어버리는 결말까지 이한 달에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자, 뉴페고요. 뉴페가 나타날 겁니다. 매혹이니까 그만큼 여러분들을 좋아하고 있는다는 거고요. 자, 여러분들 처음에는 마음을 여실 거고 나쁘지 않은데 이거는 뭐 이유가 없어요. 예. 금방 좋았다. 또 금방 저 사람 좀 별론데? 라고, 좀 깨는데?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자, 이 귀염귀염한 마카롱 타로로요. 자, 이분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연상인지, 연하인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던 사람인지, 완전히 뉴페인지. 자, 그런 거 제가 한번 자, 정확하게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가볼게요. 자, 이분이요. 뉴페예요. 뉴페인데 굉장히 그 조건이 좋아요. 돈도 많고 뭐 직업이라든지 이런 거 이제 굉장히 좋으시고 그만큼 예, 뭐 소개를 받으셨다거나 검증된 사람이 나타나는 거니까요. 자, 그 모습에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흔들리시겠네요. 뭐 학력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제가 뭐 이거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뭐 조건이라는 거 소개받는 입장에서는 따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2월 달에 일단은 소개팅이라든지 이런 거 열심히 받으시면 좋고요. 자, 그리고 제가 뭐 금사빠 두분다 금사빠라고 말씀드렸지만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감정을 상징하는 컵이고요. 그리고 남자가 여자에게 컵 안에 든 꽃을 내밀고 있죠. 그분이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감정 표현을 해 오실 거고 그분의 마음은 진실됩니다. 예. 여러분들이 좀 바뀌는 거예요. 이 상대방 이성은 예. 전차도 있고요. 자, 벽난로도 타오르고요. 매혹도 있고요. 예. 자, 말탄 기사가 황금의 동전을 들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2월달 소개운이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 무조건 소개팅 들어올 거고요. 자, 무조건 소개팅 있으시면 나가셔야 돼요, 일단. 자, 뭐 다른 거볼거 없습니다. 지인으로라도, 이거 황금의 동전이 너무 많아요. 자, 이런 분 놓치면 아까워요. 지인으로라도 이분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면, 예, 나중에라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인맥으로. 라도 예, 옆에 두고 계셔야 되는 건데 그거를 여러분이 너무 까칠하게 나가면은 여기 거꾸로 매달린 사내니 그리고 칼이 겨누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예, 빼지도 못하고 더 발전시키기에는 좀 애매하고 두분다 금사빠 쌍방과실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렇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2월 한 달간 여러분들은 무조건 소개팅 나가셔야 되고요. 없으면 만들어서도 나가셔야 될 거고 무조건 들어올 거고요. 자, 누패고 조건 좋고 능력 있고 뭐 재력 있고 그런 사람이 들어올 거고 자, 여러분들에게 매우 적극적으로 나오실 거고요. 자, 그것을 여러분들도 받아주시겠지만 금방 감정이 식어버릴 수 있다는 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예요. 감정이 식었다고 잘라내거나 벽을 치거나 갑자기 잠수 타신다거나 이런 모습은 보여주시면 안 되는 거고요. 지인으로라도 옆에 두시면 영향가 있는 분이시니까 예, 여러분들에게 예, 도움이 됐으면 도움이 됐지 마이너스 될 분은 아니세요. 왜냐면요, 여기 이렇게 황금의 동전이 이렇게 많다는 건좀 여유가 있으니까 예, 자신감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자, 오래 알고 지내시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분들한테 도움을 받거나 그럴 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감정이 좀 식었다고 해서 쳐내버리지 마시고요. 자연스럽게 지인으로 유도하세요. 그리고 친구로 만드시고요. 자, 이분들도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호감을, 정말 엄청난 호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 이상하게 잘라내지만 않는다면 지인으로서 여러분 옆에 이 월드의 타로입니다. 목적 달성, 예, 성취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만족하실 분이시니까 자, 감정이 빨리 달아올랐다. 그만큼 빨리 식는다고 해서 이분들을 쳐내지 마시고요. 자, 그렇게 여러분 옆에 두시면 좋아요. 자, 이게 뭐 제가 나쁜 쪽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뭐 어장 이런 거 아닙니다. 이분들도 그 정도에서 충분히 만족하시면서 여러분과의 관계 유지를 해 오실 거니까요. 자, 중요한 건 2월달 여러분 소개팅 무조건 들어올 거고요. 소개가 무조건 있을 거고요. 예, 그거 좋은 분 나오시니까 미루지 마시고요. 일단은 나가세요. 여러분들에게 영향가 있는 분이십니다. 자, 내 사랑의 대답 한번 가볼까요? 잠시만요. 자, 흐름에 맡기는 것이 현명하다. 자, 아셨죠? 흐름에 맡기세요. 예. 여러분들이 갑자기 훅 달아오는 것도 흐름이고요. 아니다 싶어서 감정이 빨리 식는 것도 흐름이에요. 자, 그리고 자, 그렇다고 해서 벽을 치거나 갑자기 연락 끊어버리지 마시고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또 친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지인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자, 이거 무리하게 벽을 치실 필요는 없으세요. 흐름에 맡기십시오. 자, 사신입니다, 사신. 자, 제가 말씀드렸죠? 무리하게 벽을 치실 것도 없고요. 자, 그리고 이 관계를 뭐 깔끔하게 끝내기 위해서 노력하실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지인이나, 친구로 남아버릴 수 있는 거니까, 예, 그냥 그렇게 흐름에 맡겨서 가시면 되세요. 예, 금사빠, 일단 주의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 선택지였습니다. 복타. 자, 2021년 2월이고요. 여러분들의 연애운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세 번째 선택지. 자,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세 번째 선택지. 2021년 2월 여러분들의 연애운이고요. 자, 여기 보시면 자, 남녀가 춤을 추고 있는 조이의 타로가 있고요. 자, 소울메이트라는 타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앨리스가요. 향수병을 들고 약간 고민에 빠져있는 이 눈동자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내가 미쳤나 봐.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그 지인, 자, 오랫동안 알고 지내는, 정말, 5년, 10년, 막 그렇게 알고 지냈던 그런 사람들 있죠? 자,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내가 돌았나 봐, 어떻게 된거 아니야? 그리고 많이 연하일 거고, 딱, 그런 선택지라고 보시면 돼요. 자, 뭐, 정말 아무, 그런 사람 한명 없나요? 여러분 주변에? 아니에요. 있을 거예요. 자, 소울메이트라니까 눈을 크게 뜨고 한번 찾아보세요. 자, 정말 없으시다면 2월달은요, 여러분, 마음이 굉장히 헷갈리실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이 먼저 호감이 가는 사람이 나타난다.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자, 그랬을 때, 미쳤나봐. 내가 왜 이러지? 진정해야지. 주책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이 나이 먹고 주책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연하가 확 들어오고요. 자, 그게 아니라면은 나이가 좀 있으신 여러분들이 갑자기 불현듯 느닷없이 시나브로 이게 뭐지 싶을 정도로 가슴이 콩닥콩닥 뛰게 만드는 자, 그런 뉴페가 나타날 거니까요. 자, 그랬을 때 여기 보시면요. 무엇을 두려워하시나요, 여러분들? 자, 바다예요. 뭐 두려워하시는 거 있으신가요? 안 되는 이유 있으신가요? 그런 거 없습니다. 자, 인생은 한 번뿐이고요. 도덕적인 거 필요 없어요. 자, 어디? 예. 개나 족벌이시고요. 그죠? 예. 그리고 너왜 그래라고 상대방이 아무리 말려도 자, 여러분 인생 여러분이 사는 겁니다. 한 번뿐인 거예요. 낮장 불입이에요. 뛰어드십시오. 얼굴을 찡그리고 해골바가지예요. 여러분의 감정을 억누르지 마세요. 감정을 참거나 뭐 이런 거 의미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자기 다른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도 가면을 쓰고 있죠? 자, 두고 보세요. 나 자신은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번개가 치고 있어요. 고민되시겠지만 여기 이렇게 하얀색 말을 타고 예. 몽댕이 들고 남자가 달려오고 있습니다. 여기 불꽃 보이시나요? 아, 그 사람은 연하겠지만 기사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몽둥이로 때려 부셔가면서 여러분이 벽을 치시면 그 벽을 때려 완전 무너뜨려 버릴 거예요. 박살내 버리실 겁니다. 거라는 거. 자, 그리고 여기 이렇게 황금의 동전을 가득 품에 안은 요 여인이 있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요. 내가 미쳤나 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눈치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콩닥콩닥 뛰게 만드는 내가 이 나이에 왜 이러지? 주책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여러분, 예. 그렇게 되시겠지만, 고민하게 되시겠지만, 예. 그냥, 예. 이 세상을 속여도 여러분 자신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자, 도덕이라든지 이런 거, 예. 다 던져버리시고요. 마음 가는 대로 움직이세요. 많이 연하,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변에 알고 있는 사람, 갑자기 마음이 샘솟습니다. 그거, 그대로 그냥 즐거움으로 가십시오. 쓸데없는 고민과 망설임으로 가지 마시고요. 자, 그렇게 가신다면, 2월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행운을 가져다 주는 연애라고 보시면 되실 거고요. 자, 그렇다는, 제가 적극 추천드리는데, 나이 차이라든가, 그리고 여러분, 지금이라도 당장 연애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가 문제인가요? 자, 그런 의미에서, 자, 그렇다는 건 이분하고 오래 갈수 있는 그런 연인 사이로 발전하실 수 있는지, 그거 한번 알아볼게요. 자, 오래 가실 수 있을까요? 자, 메비우스에 띕니다. 자, 이분하고 엮이게 되시면, 오래 쭉 가실 거예요. 항상 맴돌아요. 지금 결정 안 하셔도, 자, 안 하시고 여러분들이 자신의 감정을 억누른다고 해서 사라지는 분이 아니세요. 자, 이런 감정은 계속 반복될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래 가는 거고요. 어차피 2월달 그냥 잡으세요. 더 고민하지 마시고, 더 망설이지 마시고요. 자, 가만히 내비두면 남자분이 상대방 이성이 이렇게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분도 예, 여러분들의 애매한 태도에 예,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자, 이분 더 이상 외롭게 혼자 두지 마시고요. 자, 그렇다는 건 자, 황금의 동전을 품에 안은 소년입니다. 예, 소년이 이 왕좌에 앉아 있죠. 자, 제가 요거 오래 갈지 안 갈지 어떤 인연인지 알아봤는데요. 지금 그게 아니라 좀 다른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 더 이상 이분은 너무 애기 취급하지 마시고요. 자, 외롭게 혼자 놔두지 마시고요. 버려두지 마세요. 자, 이쯤 됐으면 여러분들도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좀 표현할 때가 2월입니다. 많이 연하 여러분 주변에 있고요. 소울메이트라고 부를 수 있는 너무 오래 알아왔기 때문에 애기 취급해 버릴 수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자, 이분 외로워요. 이분도 힘들어요. 예. 더 이상 이분을 혼자 버려두지 마시고요. 이쯤 됐으면 여러분들도 가면을 벗고 좀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해서 이 즐거움의 타로로 예, 즐거움으로 갈 예, 명분은 충분한 겁니다. 망설임과 외로움으로 가지 마시고요. 이 즐거움으로 가십시오. 2월달 정말 이런 나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 상대 이 이분 이 사람이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이건 내거 아니다. 이제 그렇게 끝까지 예, 여러분들께서 버럭버럭 거부를 하신다면 제가 겸손하게 소울메이트니까 지금 여러분들 지인 사이에서 여러분들 몰래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흠모하는 사람이 있다. 지켜보는 사람이 있다 정도 그렇게 힌트를 드리는 것 정도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렇다는 건내 사랑에다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여기 보이시죠? 지팡이, 불꽃. 예. 여러분들이 아무리 벽을 치셔도, 아이고, 아이고, 요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다. 메비우스의 띠예요. 자, 이분이, 자, 계속 여러분 주변을 맴돌 겁니다. 요거 해결 보셔야 돼요. 자, 도망가시고 숨어버린다고 해서 정답이 아니라는 거. 자, 2월입니다. 연애운 내 사랑의 해답이에요. 자, 이겁니다. 일단 전념하기로 했으면 망설이지 마라. 아셨죠? 못 바꿉니다. 백은 없어요. 감정 표현하셨다면 갈 때까지 다 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을 예, 가두었던 그 속박과 굴레를 벗어 던져버리시고요. 일단 전념하기로 했으면 망설이지 마라. 못 바꾸 전진입니다. 자, 태양입니다. 무엇을 망설이고 계신가요? 2월달 매우 좋습니다. 그냥 밀고 나가세요. 받아주세요. 그리고 즐기십시오. 응원 드릴게요. 복타, 복타. 자, 2월 여러분들의 연애운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그네 번째 선택지. 자, 그럼 먼저 타로를 오픈해 볼게요. 잠시만요. 자, 그네 번째 선택지. 자, 2월입니다. 저는 이렇게 타로를 모두 오픈했고요. 자, 제가 보시면 일단은 워워. 자, 진정하시라는 말씀부터 먼저 드릴게요. 자, 2월인데요. 여기 이렇게 황소를 때려잡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록색. 요거 보시면 어떠세요? 보고만 있어도 마음이 안정되시지 않으신가요? 자, 피스입니다. 피스. 마음의 평화를 상징하는 타로인데 여기 보시면 자, 이렇게 비즈니스예요. 비즈니스. 자, 바쁘다는 거고요. 일을 만든다는 걸 상징합니다. 여러분이요. 이 가만히 계시는 게 이제 싫어요. 자, 그래서 이 조용한 상황을 자꾸 깨려고 하세요. 마음이 급하시고요. 자, 그래서 그런지 이 황소를 맨손으로 때려잡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자, 워워하십시오. 워워. 자, 조화와 절제와 균형의 타로 있고요. 목적 달성을 상징하는 요 완성의 타로 월드. 하늘에 붉은색의 태양이 떴습니다. 그리고요. 요 타로도 초록색이에요. 초록색이라서 예, 별거 없다. 예, 평화로움을 상징한다.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 요요 동그란 거 보이시나요? 이게 낮이래요. 낮.
낫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수확, 거둬들인다는 의미인데요. 자, 어디 도망 안 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분은 여러분, 예, 2월 달에 뭔가 관계를 급 발전시키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을 분이고요. 딱히, 자, 여러분 말고는 다른 이성이 있는 분도 아니세요. 그러니까, 자, 천천히 천천히 지켜보시면 되세요. 2021년 2월 달 재회를 기다리고 계시다면은 그냥 이번 달 특이사항 없이 그냥 지나가도 고민하지 마시고요. 자, 변덕, 변심을 상징하는 달의 타로 앨리스가 이 우물 안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예. 달이에요. 달은 변화와 변심을 상징하는데, 자, 이번 달, 뭐, 굳이 연락하신다든지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그것은, 예, 여러분이 일을, 긁어부스럼, 사서 만든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재회를 기다리신다면은, 이번 한 달은 그냥 기다리셔야 되는 거고요. 한 주가 아니라 한 달은 그냥 기다리시는 거고, 그리고, 뭐, 썸남이나, 예, 짝녀가 있으시다면, 자, 좀 무르익어야 됩니다.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그분 주변에, 그냥 머물러 주세요. 여기 보시면, 소년이 있고요. 황금의 동전, 그리고 여기 강아지가 뛰어오르고 있고, 예, 손을 맞잡고 있죠, 남녀가. 분명히 여러분이, 예, 급발진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이벤트는 한번 벌어질 거예요. 이 정도면은 뭐, 고백 각이다, 뭐 이런 거 있죠? 근데, 자, 요 타이밍에 여러분이 황소를 때려잡기보다는 이분한테 기회를 넘겨주셔야 되는 거예요. 수확은 수확이지만, 예, 요거는요, 글씨만 잔뜩 써있는 타로가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 저는 이 타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요럴 때는 상대방한테 공을 넘기셔야 되는 거예요. 자, 조화와 절제 균형. 지금은 워워 하시고요. 어디 도망 안 가니까요. 자, 상대방한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예, 여러분이, 예, 지금 여기서 급하게 움직이시면 나중에 혹시라도 여러분 탓이 될수 있고, 네가 먼저 나한테 얘기했잖아. 뭐 이런 걸로 좀 흘러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요거는 좀, 예, 좀 부정적인 경우인데, 제너럴이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키워드로 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요럴 때는 여러분은 좀 워워 해주시고, 기다리시고, 진정하시고, 상대방한테 공을, 선택권을 넘기셔야 되고, 여러분들은 좀 수동적인 입장이 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재회시라면 이번 달에 별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유지, 마음을 바꾸실 거 없고요. 그리고 짝남과 짝녀, 썸남, 썸남 뭐 있으시다면, 자, 그냥 관계가 좀더 무르익을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정말 아무것도 없다. 나는 진짜 그냥 외롭다, 혼자다 그러시다면, 그리고 뜬금포 고백이라도 있을 겁니다. 자, 재회, 짝남, 짝녀, 뭐 그리고 정말 혼자이신 분들 다 통틀어서 이네 번째 선택지는요, 요타로가 핵심 키워드라고 보시면 돼요. 예. 손을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어도 이벤트가 한번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을 헷갈리게 만드는, 이게 뭐지 싶은. 자, 그런, 예, 흥미로운 기대감으로 이번 한주 연애에 대해서 절대 손 놓지 마시고, 긴장감 유지하시고, 풀매예요, 풀매.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풀매. 어디서 어떻게 갑툭튀 고백이 들어올지도 모릅니다. 뭐길 가다가 번호 따일 수도 있는 거니까 항상 긴장감 늦추지 마시고, 자, 풀매로 여러분들을 관리해 주시고요. 자, 그렇다는 건 일단은 내 사랑의 해답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쯤에서. 자, 잠시만요. 자, 내 사랑에다. 자, 협상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그죠? 협상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뭐, 급하게 생각하실 거 없다는 거예요. 무르익을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것은 세 장의 타로로 뭐 연상인지 연하인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좀 한번 좁혀 보세요. 정말 난 없다, 혼자다 그러셔도 이세 장의 타로로 그래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생기실 거예요. 좀 좁혀 주실 거예요. 가볼까요? 어이구, 자, 운명의 수레바퀴니까,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알고 지내시던 그런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좀 연상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자, 나쁘지 않아요. 자, 그리고, 그쵸, 여러분이 뭐, 때려잡는 거니까, 그죠? 자, 도돌이 펴고, 자, 실망을 암시하는 뒷모습, 그리고 운명의 수레바퀴가 나와줬습니다. 연하는 아닐 거고요. 그리고 조금 연상,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예, 수학이라는 타로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돌이표라는 거, 여러분 인생에서 그냥 지나가시는 분은 아니시겠네요. 자, 나쁘지 않습니다. 단지, 무르익을, 예, 지금 여러분들이 모르는 곳에서, 예, 정말 나는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모르는 곳에서 그분이 여러분들의 후보, 남친, 예비 남친이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습니다. 기다리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제가 재회나 짝남, 짝녀, 뭐 이런 거다 말씀드렸죠? 그분한테 공을 건네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나서서, 자, 그분이 해야 될 역할을 뺏으시면 안 돼요. 자, 그런 의미에서 SNS 사진이라든가 메시지 살짝 바꾸시는 것 정도로 이분에게 힌트를 주시는 게 좋고요. 너무 직접적으로 움직이지 마시고 아무리 급하시더라도 그죠? 여러분께서 이분에게 사인을 주셔야 되지. 직접적으로 고백하신다거나 이거는 지금 타이밍은 아니시고요. 자, 요타로 가보겠습니다. 자, 월드 완성 목적 달성이 두 개나 나와줬네요. 자, 매우 좋습니다. 이분 어디 도망가는 분 아니시니까요. 자, 뭐 소울메이트의 인연이고 운명이고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여러분들은 일단은 워워 걱정하지 마시고 기다려 주세요. 자, 그분이 고민 중입니다. 곧 무언가 행동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는 살짝 눈치만 주시면 돼요. 자, 깜짝 놀랄 만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는 2월입니다. 자, 응원드리겠습니다. 복타, 복타! 자, 2월 여러분들의 연애운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그 마지막 선택지 다섯 번째입니다. 자, 그럼 타로를 먼저 오픈해 볼게요. 잠시만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선택지 전 이렇게 여러분들의 타로를 모두 오픈했고요. 자, 여기 보시면 홈의 타로 있고 행동력을 암시하는 자, 이 액션의 타로가 있는데요. 자, 요거는 일단은 재회 쪽으로는 연락이 올 거예요. 자, 홈이니까. 자, 그리고 여러분 연애 중이시라면 이번 한달 굉장히 많이 싸우실 거예요. 자, 바람둥이를 상징하는 요 카사노바의 타로가 나와줬고요. 자, 이거는 권력자를 암시하는 왕인데요. 자, 요거는 자신감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자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분은. 자, 그러니까 잦은 다툼이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요거 불꽃은 성격들이 다들 대단하세요. 전차의 타로도 있고요. 자, 여러분들 이분이 살짝살짝 건드리는 것 이번만큼은 칼이에요. 자, 여왕이시고요. 참기 힘드실 거예요. 자, 어지간하시면 그냥 흘려들이셔야 되는데, 자, 흘려들을 수 있는 게 있고, 흘려들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의 지금 감정 상태도 굉장히 많이 작용하는데요. 자, 여러분들께서는 여기 이렇게 감정을 상징하는 항아리예요. 자, 그 얘기는 좀 따뜻함이라든지 이런 게좀 필요한 시기세요. 자, 위로를 받고 좀 따뜻한 말 한마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민한 시기에 자꾸 사고 치니까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죽여 살려. 그리고 이 연애를 이제 끝내야 되는 거 아닐까라고 그런 고민을 하실 거고요. 근데 그렇게 극단적으로 몰아가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어차피 홈에 타오르니까 두 분은 요때쯤 한번 싸운다. 남자가 엉뚱한 이성이 엉뚱한 짓 해서 좀 스트레스 받는다. 그리고 2월달은 그런 잦은 다툼이 들어있다 정도가 자, 연애 중이신 여러분들의 2월이 될 것이고요. 자, 어쨌든 자, 홈이기 때문에 갈라선다 그런 거는 염두에 두지 마시고요. 그런 일은 없으실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마음 놓으시고 안심하시고 대판 싸우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타로는 언제나 그죠? 상황을 좀더 내다보고 내 행동을 바꿔서 나쁜 거는 못 들어오게 막고 좋은 거는 더 크게 만드는 거예요. 홈이에요. 싸우실 자 이유는 없고요. 자, 그거는 지나가시면 돼요. 자,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솔로이시라면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카사노바 제가 말씀드렸죠? 예, 비추드리고 싶을 만한 그런 분이 들어옵니다. 자, 그랬을 때이 불꽃은 급한 마음을 암시하겠죠? 아유, 그래. 좀 외로운데. 일단은 뭐, 연애를 시작하자. 나도 혼자 있기 싫다라고. 자, 시작하시게 된다면 좀 후회하실 거예요. 아유, 진짜. 차라리 혼자가 편했는데라고. 자, 후회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전차 카사노바 주의해 주시고요. 자, 짝남과 썸남. 자, 썸녀, 짝녀시라면. 자, 그분이요. 역시 예, 다른 사람을 힐끔거리게 될 거고 그래서 실망하시게 될 거고 자, 2월달 여러분들은 이제 판단을 내리셔야 되는 그런 경우에 처하실 거예요. 자, 솔로이신 분들은 아예 그냥 예. 그냥 2월달 쉬시는 거, 휴식하시는 거좀 추천드리고요. 자, 짝남, 짝녀나 뭐 이런 거 있으신 분들은 상대방의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될 거고요. 그게 딱히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아, 여기서 그만 둬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하시게 되실 거고, 선택의, 기로에 놓이시게 된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연애 중이시라면은, 예, 좀 잦은 다툼, 예, 그렇게, 예, 제가 아까, 예,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셔라, 제가 그 말씀드렸죠? 그리고, 자, 제외도 분명히 연락을 올 건데, 자, 이거는 지가 아쉬워서 여러분들 찔러보는 거니까 절대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이분들은요, 언제든 또, 예, 카사노바예요, 말 그대로. 자기가 또 좋은, 마음에 드는 사람 있으면 또 훌쩍 떠나가 버리시는 그런 분들이시기 때문에 마음을 여시는 건 연락이 오셨다고 해도 지금은 아니에요. 일단 의심부터 해보셔야 되는 거고요. 여기 여자를 너무 자, 쉽게 보는 그런 게 있네요. 내가 다 꼬셔버릴 수 있어. 자, 근데 이런 사람이 왜 연락이 오냐고요? 왜? 이렇게 여자도 많고 자신감이 예, 넘치는 분이. 예, 왜냐면요. 예, 연애 비수기고요. 여러분들이 그만 만만하다. 예, 홈이에요. 예, 요거는 뭐. 어머니의 타로,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이렇게 칼을 들고 있지만, 일단은 예, 받아주실 거라고 이분이 생각하고 있고요. 자, 이 칼은 나중에 이분이 또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주신 뒤에야 여기 이렇게 또 등장할 거예요. 자, 재회에 대해서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고요. 자, 노파심에, 예. 자기가 외롭고 그런 일방적인 마음에서 다가오는 것이지, 여러분들과의 어떤 진지한 관계 발전은, 그것은 아니라는 거. 자, 그런 거를 기대하시게 된다면, 실망하시는 건 여러분이 될 거라는 거. 자, 연락이 와도 그냥 연락이 오는 정도에서 그냥 내버려 두세요. 너무 좋아하실 필요도 없고요. 자, 반응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한번 정도는 연락을 씹으셔야 돼요.
그냥 받아주시면 안 됩니다. 연락을 이어가시더라도 왜 연락했니? 이런 거 물어보시고요. 꼭 체크하시고요. 그분이 어떤 대답을 하는지 꼭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먼저 움직이지 마세요. 자, 카사노바고. 자, 그냥 지나가는 걸로 내버려 두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솔로이신 분들은 그냥 이번 2월은 자, 그냥 조용히 지나가시는 걸 제가 추천드렸던 거고요. 자, 그리고 연애 중이시다면은 많이 다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성격을 굉장히 건드시겠네요. 자, 그거 하나하나 일일이 반응하시면 여러분들만 성격 나빠지고 이상해집니다. 좀 안타깝지만 좀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리세요. 어차피 이분은 그런 성향이시기 때문에 무리해서 바꾸려고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자, 그럼 내 사랑의 해답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요거예요. 잠깐만요. 요거. 자, 조금 더 뜸을 들여라. 자, 뜸을 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움직이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연애를 지금까지 쉬고 계셨다면 뭐 2월 한달 정도 더 쉬신다고 해도 그죠? 큰 의미 없으니까요. 자, 조화와 절제와 균형의 타로입니다. 급하게 움직이시고 급하게 드시고 체하느니 지금까지 조용하셨던 만큼 앞으로 한달 정도 좀 조용하셔도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죠? 조화와 절제와 균형의 타로입니다. 솔로이신 분들 그렇고요. 연애 중이시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일일이 하나하나 반응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그리고 제외 연락은 분명히 올 거예요. 하지만 카사노바 그렇게 진지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뜸을 들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2월 여러분들의 연애운, 자, 응원 드릴게요. 폭탄, 폭탄!